집에 새로운 물건을 갖고 오면 안 된다. 중고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고 오면 안 된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냉장고 고장났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야? 그렇죠. 고치거나 바꾸거나. 그렇죠. 아니면은 뭐 기분 전환을 할 때도 우리가 가전 제품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럴 때 이제 손님들이 흔히 뭐 인테리어를 새로 해갖고 뭐 한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한다든가 네. 아니면 누가 쓰던 물건이 버리기 아까워서 내가 그걸 가지고 온다든가라고 했을 때 무당들이 점사를 보면 집에 무슨 동토동법이라고 네. 해요 그거를 네. 그거를 바꾸고 나서 부정이 껴버린 거야. 그래서 또 그것 또한 상문처럼 머리가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또 부정한 기운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이미 난 동토를 갖다 푸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. 이것 또한 무속인이 아니어도 일반인들이 하셔도 상관은 없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물건이 집안에 어쨌든 간에 쓰던 물건이든 아니면 새 물건이든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란색 색깔 종이에다가 하라고 하거든요. 포스트잇 같은 것도 괜찮고 거기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임금왕자를 써서 그 물건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거를 붙여서 들어오면은 그것 또한 그 임금왕자 그러니까 무당들이 신부정 내려주는 것처럼 네. 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이것 또한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했다고 해서 다 100% 예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해서 손해볼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냉장고가 있다가 네. 이제 새로 들어올 때 네. 문 앞에서 뭐 임금 왕자를 네. 쓰고 붙여서 붙여놓고 들어온다. 갖고 들어오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? 그 떨어지면 다시 붙여요.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로 딱 붙여다가 아 뒤편에다가? 그쵸 안 보이는 데다가 보통 붙이 왜냐면 또 보이면 또 그게 흉하잖아요 네. 웃기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뒤편이라든가 아니면 바닥 쪽으로 해서 아니요 붙여서. 한글로 임금왕자라고 임금왕자라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한문으로 한문으로 임금왕자 누구나 뭐 임금왕자는 애기들도 알더라고요. 저도 알아요. 아시죠? 네 알아요. 그렇게 써서 붙여서 들어오는 것 또한 동처동법을 예방할 수 있는 비방이다. 이것도 안 먹히는 분들도 있지만 되는 분들은 또 된다. 그렇게 해서 안 되시면 저희 또 찾아오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